평소 팬덤 중에서도 착하기로 유명한 B2B의 팬, 멜로디. 그러나 얼마 전 터진 정의론, 마약 사건으로 인해 팬덤 분위기가 연일 우울합니다. 며칠 전 B2B 포유 단독 콘서트에서 손가락으로 일곱을 표현한 이창섭과 프니엘을 보고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졌는데요. 이 제스처가 확대 해석되며 범죄자 옹호냐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지난해 12월 5년 동안 몰래 대마초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B2B의 정의론. 그룹 B2B의 멤버 정의론이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1억 원을 대마초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혀졌죠. 평소 이미지가 좋았던 그룹인 만큼 그 충격도 컸습니다. 팬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텐데요. 특히 호기심의 몇 번이 아닌 무려 2015년경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군 복무 중 그는 입장 표명 하나 하지 않고 조용히 탈퇴를 선택했죠. GD, 주지훈, BI 등 과거 국내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여럿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팬들과 대중의 문매를 맞으며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마약은 아이돌판에서 폭력, 성추행 등과 함께 용서받지 못할 사회 일명 중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일명 팬들조차 쉴드 불가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B2B 팬들의 반응은 어딘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B2B 정의론 마약 사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 각자의 입장 차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들은 정의론의 죄는 인정하지만 평소 그의 모습으로 미루어보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진짜 진실은 본인만 알 뿐입니다. 소수는 죄를 속죄하면 언제든 팀으로 돌아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미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7명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팬들이 이렇게까지 정의론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룬은 대체 불가한 작곡 멤버였다. 이면식, 이민혁과 함께 B2B의 작사 작곡을 맡은 정의룬, 특히 타이틀곡 무비, 프렌드, 더 필링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일 정도로 뛰어난 음악 실력을 가졌습니다. 비투비의 수록곡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곡을 줄 정도로 큐브의 믿음직한 프로듀서였는데요. 아이돌 그룹 저작권에 총 100위 곡을 등록하며 탑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디션이 아닌 날 무작정 큐브 사장님을 찾아가 프로듀싱을 배우고 싶다고 설득해 오디션도 없이 큐브 연습생으로 들어갔을 만큼 곡메이킹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그만큼 정의룬은 비투비 컨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멤버였습니다. 둘째, 평소 행실이 굉장히 좋았다. 8년간의 그룹 생활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그 흔한 열애설, 부설수 한번 오르지 않고 항상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주간 아이돌 MC, 아이돌 라디오 DJ를 맡으면서도 항상 신중한 언행을 보여주었죠. 연애하는 건 좋아, 누가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니? 들키지 말고 하라는 소리야 라는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팬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멤버였는데요. 연애를 하는 건 좋아. 아, 연애하는 거 좋아. 누가 연애하지 말라 그랬니? 들키지 말고 하라는 소리야.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영원한 비밀은 없단 것을 본인도 잘 알았을 텐데 말이죠. 셋째, 멤버들과의 우정이 유별나다. B2B는 7명 모두의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7명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며 우정을 과시했는데요. 형 라인들은 동생 라인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바로 10주년 콘서트를 할 생각에 부풀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B2B 포유의 콘서트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멤버들이 손가락으로 칠을 만들며 B2B의 추억을 모두 잊지 말자는 제스처를 하기도 했죠. 리더 서은광은 B2B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팬들은 물론 멤버들조차 7명이 아닌 B2B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룬의 공백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달랐습니다.
팬들이 겨우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중인데 이 와중에 멤버들의 칠투비 암시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우정은 알겠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철없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팬덤끼리의 싸움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그만큼 팬들이 받은 상처의 골이 깊은 듯합니다. 이들이 정유륜의 존재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자를 절대 옹호해선 안 된다. 마약은 술, 담배 같은 것이 아닌 중범죄입니다. 해외에서는 허용된 행위일지라도 국내에서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항목이죠. 그렇기에 마약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의룬을 봐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 상황에 범죄자를 감싸는 것은 대중들에게 K-POP 팬들이 마약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둘째, 5년 동안 속인 것은 팬 기만이다. 정의룬은 2015년경부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로 음악방송 첫 1위를 하는 등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무렵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범법을 저지르는 동안 주변 멤버들은 왜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면서 멤버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책망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조차도 의심 없이 재계약을 수락한 걸 보아 정말로 이 상황을 몰랐을 확률이 높은데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정의룬은 5년간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네요. 셋째, 열심히 쌓아온 B2B 이름에 먹칠을 했다. 훌륭한 인성, 아이돌의 편견을 깬 실력, 대중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가는 좋은 이미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B2B. 이 사건으로 클린하기로 유명했던 그룹 이름에 먹칠을 당했습니다. 정의룬이 만들어 놓은 B2B 곡만 수십 곡, 이 노래들조차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모두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를 이제 마냥 편하게 들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정의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실 6인 지지자들이 정말 정의룬이 믿고 싫은 악계라서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6명의 B2B와 멜로디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죠. 이렇게 말하는 팬들의 속도 편하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두 의견 모두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잘못은 아티스트가 하고 고통은 모두 팬들이 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네요. 그의 좌우명, 인생은 예술이고 젊음은 빨리 지나간다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빛나는 젊음을 스스로 꺾은 모습에 안타까운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라미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 온 뒤 땅은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하루빨리 남은 B2B 멤버들과 멜로디들이 이 시련을 견뎌내고 다시 웃는 날이 돌아오기를 두라미 응원하겠습니다.